지우입니다. 저는 지금 대만에 와 있고요. S2O 행사를 가기 전 헤매를 마치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제가 대만을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리허설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팍 이것저것 엄청 샀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보고 싶어서 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냉장고를 열면 짠! 이걸 마셔보려고 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스티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니엔 언니가 이게 레몬 아이스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에 파는 아이스티 맛이 아니라 홍차 맛일 거라고 하는데 짱 커요. 오늘 안에 마셔야 되거든요. 제가 내일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숙소뷰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쁘죠? 101 타워가 이렇게 쫙 보이는 뷰입니다. 방금까지 천둥, 번개가 엄청 치고 비 엄청 왔는데 딱 저희 무대하기 전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여기 와서 신기한 것들을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왁스 애플이라고 니엔 언니가 추천해줘서 그것도 먹어보고 그 구아바도 먹어보고 파파야도 먹고 이번에 과일을 진짜 원 없이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못 마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따서 다 땄고요. 오! 홍차 맛이 엄청 올라와요. 레몬 냄새도 나고. 무슨 맛이지? 홍차 맛! 이게 한국에 안 팔기도 하고 외부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뭔가 맛 설명을 기깔나게 하고 싶은데 일단 이게 처음에 레몬 맛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홍차 맛이 나는데 제가 홍차가 써서 사실 별로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연한 레몬 아이스티 맛? 그 저희가 그냥 타먹는 그냥 아이스티 있잖아요. 레몬 아이스티. 거기에서 향을 조금 더하고 연한 느낌의 아이스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걸까요? 10%. 못 읽겠어요. 아무튼 레몬 블랙티 이거 하나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공연장 가서도 이걸 마시려고요. 왜냐면 제가 아이스티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시원하니까 저의 체력을 보충시킬 레몬 블랙티 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쇼핑을 더 해와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영상 한번 찍어볼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공연하고 올게요. 안녕! 저희는 이제 미드앤그릿을 하러 갑니다. 오늘 되게 멤버별로 튀튀는 옷입니다. 뭐라고? 멤버별로 잘 어울리는 옷 입었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잘 하고 와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울려요. 온몸이 울리고 있어서.
14일 일요일이고요. 지금은 저희 아직 대만에 있고 대만 시각 오후 1시 반인데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나갈 준비와 캐리어까지 모두 다 싸놨는데 진짜 진짜 대만 오면 꼭꼭 하고 싶었던 게 버블티 마시기거든요. 니엔 언니가 버블티를 사다 줬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게 흑당 버블티를 마시고 있고요. 짠! 망고! 망고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대만에서의 추억을 쌓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대만에 또 올 수 있다면 왕창 먹으러 올 것 같아요. 함께 응원해주신 웨이브 분들, 무대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만나요. 안녕.